안녕하세요, 뮬리입니다. 오늘은 파우더룸 뷰티매니아 유저들과 함께 만들어낸 립 틴트 All My Things I'm Your 립 틴트 전 색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패키지가 너무 이뻐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어봤어요. 딱 패키지만 봤을 때 빨간 머리 엔도 생각이 나고 특별한 선물 상자 같아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립스틱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본품 패키지는 깔끔한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슬림한 스타일이어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패키지였어요. 일단 첫 번째 색상 모브 핑크 컬러를 보여드릴게요. 핑크기가 많이 도는 말링잠미 컬러로 피부톤 상관없이 누구나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기 좋은 컬러였어요. 제가 이날 입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촉촉한 립 타입으로 바를 때마다 입술에 생기가 도는 립이었습니다. 두 번째, 빈티지 오렌지 색상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컬러인데요. 그냥 쨍한 오렌지가 아닌 약간의 브릭 컬러가 섞인 오렌지 색상으로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거워 보이지 않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오렌지 립 컬러입니다. 세 번째, 토스티 로즈 컬러는 그윽함을 가득 담은 레드 색상의 립 컬러입니다. 요즘 애매한 날씨에 이런 컬러를 찾고 있었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. 오븐에 한 번 구워낸 것 같은 레드 컬러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따뜻해 보이기만 하는 컬러가 아닌 약간의 투명함을 갖고 있어서 더 예쁜 컬러입니다. 네 번째, 레드본 색상은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맑은 정석 레드 컬러입니다. 이 색상 역시 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컬러라고 생각해요. 저는 레드 컬러를 잘못 바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데 이 컬러는 오히려 제 피부가 더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어요. 다섯 번째, 오로라 라이츠 색상은 우유핑크 색상 베이스에 금빛 글리터가 얹어져 있는 매력적인 컬러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거는 볼에 하이라이터 겸 블러셔로 같이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더라고요. 저한테는 우유 핑크빛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 볼하고 입술에 같이 발라주니 어우러지면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더라고요. 금빛 글리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여서 다른 진한 립 틴트와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All My Things I'm Your 립 틴트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렸는데요. I'm Your 립 틴트는 2000여 명의 뷰티 매니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립으로 바를수록 더해지는 생기 레이어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보습케어부터 생기까지 한 번에 잡은 립 틴트입니다. 앞에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립 유목민들은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칭찬을 해보자면 촉촉한 립인데 묻어남도 없고 요플레 현상도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